권오창 기계공학과 4학년 2016년 과기청 소프트웨어 공모자 대상 상금이 5천. 으이. 친구 없음 애인 없음.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음료랑 똑같은 샌드위치 먹고 강의실에서도 똑같은 자리만 앉고 하루 종일 아무랑도 말 안 하고 친구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며칠 동안 겨우 그거 알아낸 거야? 팩트 체크 한 거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나 바이올린 전공할 거야. 거야. 어? 아 왜? 아니, 나도 파이팅 해줘. 나 음대 가고 싶어. 바이올린 전공하고 싶다고. 아 글쎄 안 돼. 야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저기요 제가 서령대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요. 거기에 누가 파이팅을 해줘? 어? 어떤 모질이 얼간이가 그걸 찬성하냐고. 이제 갈까? 난 찬성. 모질이 얼간이하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지 난 아니까. 난 무조건 네 편이야. 응원할게. 고마워. 바이올린 선생님은 구했어? 어, 아니야, 아직. 나는 어때? 응? 물론 뭐 너가 음대 복학생 나부랭이도 괜찮다면? 믿어.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고칠 거면서 무슨 공학까지 나와라고. 그러게. 우리 밥부터 먹자. 그래. 아래서 얼른 먹고 올까? 응. 왜 그래? 떨려? 내 앞이라? 내 앞이니까 떨 거 없지. 너 음대 간댔을 때 찬성하고 응원한 사람 나밖에 없었던 거 잊은 거 아니지? 근데 뭐가 부끄러워. 편하게 해봐. 열렸네. 악기 열린 것 같아. 줘봐. 요새 아무리 연습을 못했다지만 터진 줄도 모르고 살면 악기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게. 네 악기인데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사랑해. 세 번 말해. 사랑한다고. 네 바이올린한테. 내가 오늘 일이 좀 많았어서 미안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송아야. 응. 좋아해. 어? 그냥 마음 잘 맞는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 야, 무슨 말이라도 좀. 왜 그래, 송아야? 한잔 하자, 우리. 나는 술을 잘 못해. 근데 언제부턴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속 얘기가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술김에 내 속마음을 말해버리게 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랑 술을 잘 못 마시겠더라. 나 준영 씨 많이 좋아해. 내 고백에 대한 이 대답이 그거냐고. 나도 너 좋아했어.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 얘기가 그거야. 근데 나 좀 봐봐.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아무 일도. 나 좀 나갔다 올게. 인성아.